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미스터 트롯 진임영 씨. 예, 예. 이번에 그 신곡 나왔거든요. 어, 어. 신곡 과연 얼마나 잘 될까? 봐야지. 신곡이 잘 되려면 그 사람 오래. 돈도 되게 중요해. 그렇지. 네. 어. 저기 마요. 나이가 이건 떨리는데. 라고 해보세요. 어허냐신미 생에다 운세 복세를 내려볼 때 여러 말이 필요 없고 노력을 해갖고 성공을 했다고 봐야지 돼. 인영훈 씨는 초년에는 그래도 외롭고 좀 덕이 좀 없었어.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진이 됐잖아요. 여긴 조상의 덕이야.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만은 돌아가셔서 그 조상 덕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이 덕이 커. 돌아가셔서도 이 아들을 그래도 잊지 못하고 끔찍하게 아들을 도와주려고 조상에서 그랬기 때문에 조상의 덕이 크고 그래서 더 이제 여 아버지한테 더 잘해야지 되겠지만 더 잘하는 것도 더 잘하겠죠. 그러는데 새로 이제 신곡이 나왔을 거 아니야. 신곡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 곡으로 갖다 크게 뜬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 점사에서는 크게 뜨지는 않아. 근데 두 번째 곡이 임영웅 씨한테 크게 뜰 곡이라고 생각해요. 이거는 지금 미스터 트롯 진으로 돼서 첫 곡이고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첫 곡에서는 이 곡이 이렇게까지 크게 갖다 이름 날릴 정도 뜨지는 않겠다 그래. 근데 차차 연차 뜨지면 바로 이렇게 뜨지는 않아. 근데 이 늦게 뜨는 이제 곡이 되고 일찍 확 뜨는 곡은 아니야. 근데 두 번째 이 신곡에서 이 곡은 바로 뜨겠다 그래요. 뭐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뭐 물은 건너가 말고 무당의 웅수는 지나가봐야 안다 그랬어. 근데 우리 할미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승승장구하시면 좋겠고 또 7, 8월 달에는 건강이 좀 안 좋다고 그래.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당장 막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건강도 생각하셔갖고 밀고 나가시면 좋겠고요. 앞으로 갖다 이 빛을 굉장히 볼 사람이야. 빛이 크게 볼 사람이야. 그리고 하나 노래하는데 힘들지가 않아. 이 노래 곡조를 들어보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이제 힘든 생활을 이제 이렇게 많이 해갖고 그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좀 처지는 노래, 서글픈 노래 이런 게 좀 많이 부르나 싶은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은 건 인영훈 씨 발랄한 노래도 먹혀요. 발랄한 노래도 먹혀.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단 이제 이건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얼굴에 숨토가 있으면은 팔자가 시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벌어서 미모 관리에 얼굴도 숨토 있는 것도 이제 복귀하시고 그러면은 좋겠어요. 임영훈 씨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